내일은 전국에 추위를 몰고 오는 비가 내리겠습니다. 비의 양 가을비답게 적겠지만 동해안에는 꽤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. 강원 산간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.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에 영동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낮에는 중부지방에, 오후 늦게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.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밤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비가 진눈개비로 바뀌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. 이번 비 동해안에 집중되겠는데요. 영동지방에 최고 70mm, 경북 동해안에도 10에서 50mm로 가을비답지 않게 많겠습니다. 그 밖의 지방에는 5mm 안팎으로 무척 적겠습니다. 이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8도에서 9도가량 낮아 무척 쌀쌀하겠는데요. 서울 15도에 머물겠고, 그 밖에 춘천 14도, 대전 18도, 대구 20도가 예상됩니다. 밤사이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곤두박질치겠는데요. 수요일인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